박재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난데없는 것이었어요. 내 소원은 동방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아니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3번하고 자기 답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용왕이 동방의 임금이 되려면 건자 붙은 이름으로 자손까지 3대를 기다려야 한다. 또 뜻밖의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건 안 돼. 이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건자 붙은 3대. 작재건, 왕건, 그리고 그 사이에 용건 해가지고 건자 붙은 3대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것은 소원대로 해주겠다. 뭐냐면 왕건의 출현은 기정사실인데 단지 그 시기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작재건이 그 말을 듣고 아직 임금이 될 때가 오지 않았음을 알고는 주저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난처할 때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주죠? 할머니가. 지나가던 할머니가 웃으면서 왜 그 딸한테 장가 들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러는 거예요. 아, 요거는 좀 그 할머니처럼 했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런 저 그 연기까지는 좀 무리가 좀 있겠죠? 그랬더니 작재건이 아차! 그제서야 깨닫고 용왕에게 사위가 되기를 청해요. 인어공주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왕은 장녀 저민이를 그에게 처로 주었다. 해가지고 작재건이 용왕의 사위가 되는 씬이 여기에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작재건이 왕이 되기는 틀렸고 해서 선택한 게 칠보를 가지고 일곱 가지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는 거였는데 그 부인이 된 공주 용왕의 딸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는 용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용녀 이러면 듣는 학생들이 좀 웃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선운용녀 씨를 아는가? 저는 옛날 조크였는데 그걸 학생들이 알아줘서 참 반가웠습니다만 용녀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가 있는데 그게 칠보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보물을 남편한테 제보한 겁니다. 그랬더니 작재건이 또 자기 부인 말을 듣고 나 칠보 일곱 가지 보물 말고 버드나무 지팡이하고 돼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용왕은 아 그건 좀 곤란하다. 그 두 물건은 나의 신비롭고 귀중한 물건이다. 그런데 자네가 청하니 어찌 거절하겠는가 하고는 버드나무 지팡이는 안 주고 돼지를 줘요. 그래서 오칠한 배에 일곱 가지 보물과 돼지를 싣고 고려로 들어옵니다. 바다에 뜨자 순식간에 고려 해안에 다다랐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돼지가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작재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곳이 살 곳이 못 된다면 내가 너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 돼지가 점지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이것도 풍수질이에요. 돼지가 점지해 주는 좋은 곳. 그런데 이 이야기는 풍수지리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그때까지 있었던 각종 옛날 이야기를 모아서 꾸며서 고려 왕실의 신성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왕건이 출현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가서 누웠는데 여깁니다 하고 점을 찍은 거죠. 그곳에 새집을 짓고 살게 됐는데 그곳은 옛날 강충이 살던 바로 그 집이었다라는 거죠. 자, 강충 이야기 기억하세요? 강충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부소군을 산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면 거기서 사마늘 통일할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예언. 이 예언이 여기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잊어버렸을까 봐 작재건의 돼지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좀 더 계속되는데 뭐 마저 보죠. 용녀는 송악산 새집 창밖에 우물을 파고 그곳을 통해 서해 용궁으로 다녔다. 친정 나들이를 우물을 통해서 어찌어찌 가서 용궁까지 간 거예요.
그녀는 작재건과 약속하기를 내가 용궁으로 돌아갈 때는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죠. 그 호기심 이것 때문에 왜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뒤돌아보지 마 지옥에서 부인을 구해서 나오는데 한 가지 조건이 그거였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같이 그 구해서 오던 그 부인하고 같이 못 만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작재건도 그걸 몰래 들여다봐요. 부인이 왜 보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그걸 봤더니 용녀가 어린 딸과 함께 우물에 가서 황룡이 되어서 오색구름을 일으키더라. 이걸 보고 놀랐지만 작재건은 감히 말하지를 못했어요. 말을 하는 순간 본 게 탈로 나니까 용녀가 돌아와서는 화를 내며 말하기를 부부간의 도리는 신의를 지킨 것이 중요한데 어제 당신이 약속을 어겼으니 더는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어린 딸과 함께 용으로 변해서 우물로 들어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 참 얼마나 이 작재건은 정말 충격이었을까요? 자기 부인이 용이었다니 이걸 알고 그 다음날은 그 부인이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하고 떠나요. 게다가 어린 딸까지 데리고 떠나요. 야, 뭐 어쩔 수 없죠. 작재건은 만년에 속리산 장갑사에 가서 불경을 읽다가 죽었다. 그런데 데리고 간 딸 말고 아들이 4명 있었습니다. 용녀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을 용건이라고 했다. 여기 이제 서해 용왕, 용왕의 딸, 또 여기 용건, 용하고 만나잖아요. 이러면서 고려 왕실이 용손이다, 용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의 겨드랑이에 뭐 용의 비늘이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런 전설을 확대시킨 거짓말이죠. 사람 몸에 어떻게 용의 비늘이 있습니까? 자, 이래서 용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편년통록의 마지막이 되는군요. 용건은 송악산 옛집에 여러 해 동안 살다가 그 남쪽에 새 집을 지었다. 그때 또 실존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한국 풍수지리의 원조, 도선 비기라는 책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 승려. 이분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지리법을 배우고 돌아와. 이 지리법이 풍수지리예요. 백두산에 올랐다가 공령까지 내려와서 세조, 이 용건의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라고 뜻모를 이야기를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용건의 부인이 마침 그 말을 듣고는 어떤 스님이 뭔가 모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말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용건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용건이 급히 따라가서 도선을 만나요. 처음 만났는데 마치 구면인 것 같았다. 함께 공령에 올라가 산수의 내맥을 연구해서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시운을 살핀 다음 도선이 말하기를 이 땅의 지맥은 북방 백두산 수모목간으로부터 내려와서 마두명당에 떨어졌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이니 마땅히 수의 대수를 쫓아서 6636구의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다음에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으십시오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만들고 그 곁에 삼가 글을 받들어 100번 절하면서 미래 삼한을 통일할 주인 대원군자께 드립니다 라고 썼다는 거죠. 도선이 왕건의 출현을 아주 확실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가 당 희종 건부 3년 서기 876년 4월의 일이었다. 용건은 도선의 말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36구에 집을 지은 거죠. 그 달부터 위숙 그 부인이 태기가 있어 다음에 왕건을 낳았다. 어떻게 왕건의 집안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300년 뒤에 과장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과장된 부분 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빼고 용되는 거,
용궁에 다녀오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불가능하면 그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거 빼고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뽑아낼까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거죠.